스카이 72 하늘 코스입니다. 제가 요즘 허리가 좀안 좋아서 라운딩을 거의 다 취소를 했는데, 이번 라운딩은 제가 사정상 그럴 수가 없어서 공은 최대한 달래서 살살 치고 최대한 많이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스타트가 1036으로 스타트를 했고요. 보이스 캐디는 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걸으면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홀이고요. 이게 2번 홀입니다. 다행히 앞팀에 진행이 좀 느린 편이라서 많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팀이 진행이 좀 빠르면 좀 따라가야 되니까 파트를 타야 되겠죠. 이제 파3홀이고요. 그래서 전반은 거의 뭐 틈만 나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7964에서 1000을 빼니까 거의 7000 걸음 정도로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쳐서 급 체력 저하가 와서 후반에는 그냥 거의 카트를 많이 탔습니다. 전반만큼 많이 못 걸은 거죠. 16번 홀 파3고요. 바람이 거의 제주도 수준으로 세게 소리 들리시죠? 17번 홀 그린이고요. 드디어 마지막 홀 18번 홀입니다. 18번 홀은 그냥 거의 카트를 다 탔습니다. 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2,000보 정도 거의 스텝스에서는 보이스캐디는 거의 13,000 정도